저는 거의 중계식으로 가겠습니다. 계속 죽어서 안 되겠어. 아, 저 뭐 개야? 뭐야 이거? 내 가방 가방이 떨어져 있다. 어, 제 가방. 갖고 어, 나왔습니다. 뭐야, 어 뭐야? 제 가방. 나 다른 사람 거 먹었다. 제 가방. 아, 제 가방 주세요. 아 미안합니다. 떨어뜨린 게 뭐였? 남의 거까지 탔네? 떨어뜨린 게 뭐였지? 그냥 바닥에 떨구세요. 아 그냥 일일이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보고 안 볼 사람이라고 이제 남의 거까지. 아 탔네? 예 미안합니다. 예. 아 미안합니다. 예. 아 근데 이게 장비가 이게 되게 좋네요. 아 뭐 활 많이 없다 그랬더니 이거 250발에 183발 이렇게 많으시고 말이야. 어 방금 만들어 왔잖아요 아까 전에. 아 제가 이거 활은 180발은 가질게요. 예. 깡패야 깡패. 야 오졌다. 아니에요 뭐 지금 돌려주고 있는데 그래요. 저 뭐 팀원들 것도 챙겨왔는데요. 자 양진 거 90발만 갖고 갈게요. 됐죠? 예. 여기 있어요. 여기 화살 드세요. 여기 빨리. 91발 여기 있어요. 그거 내가 말 안 해줬으면 못 먹었다고. 오케이. 제다 개. 뭐 제라고? 제게 제게는 뭐야? 개. 어? 망치 어디 갔어요, 망치? 망치요? 야, 개 뛰어옵니다. 다 드린 건데요. 아 여기 멀리 떨어져 있구나 엄청. 개 뛰어와요. 어 미친. 어 개. 개 사냥이 시작인가? 아니 우리 진짜 파밍은 하겠어? 어 내 무기 좀 꺼내야지. 오냐 뒤져라. 오그라. 아 샷건 안 나오네. 진짜. 가세요 로스님. 아 까치 통과했어. 오. 오케이 맞췄다. 살았다. 그렇지. 재정비가 안 돼. 재정비가. 큰일 났어. 샷건 안 나와요. 왜? 샷건 메시아를 찾아야 되는데. 그러니까 파츠가 안 나와 지금. 오 깜짝이야. 파밍을 뭐야? 해야 하는데 안 나온다고? 어 뭐야? 파밍 계속 하고. 아 미친 누가야? 나 풀 사이에 이거 만들어 놨냐? 가시 만들어 놨냐? 아. 풀 사이에. 어 좀비 와. 아 누가 풀 사이에 가시 만들어 놨어. 아 미친. 뭐야? 아 출혈. 출혈로 죽었네. 이스터진님 제 방금 떨어뜨린 거기 보면은 알약 있어요. 아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잠깐만. 밖에 사운드 안 들리지? 바깥은 여러분 이렇게 위험합니다. 이불 밖은 위험해. 그치. 아 뭘 또 마무님 화살 많으시네. 아 여보세요. 3분의 1만 가져가세요. 3분의 1만 이스터즈님도 3분의 1 가져가고 30발씩 씁시다. 총 90발 정도 되니까 제가 떨어가줄게요. 잠깐만요. 솔직히 로스트님이 400발 정도 갖고 가지고 혼자 쓰려고 그랬어? 생각해보니까 아니 갖고 왔었잖아요 제가. 네. 만들어가 갖고 와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그거. 아 개다 젠장. 제가 몇 번을 누웠는데 지금. 잠깐. 로님 아니야 그거 아니야. 빨리 아 젠장. 썰어 예. 죽었다. 아 뒤로 썰고 있어. 그리고 인스타님 또 죽었어. 아, 네. 어? 네, 사공 화살 갖고 와요 사공아. 잠깐 화살 있어요. 괜찮아요 저. 아 오케이 지금이 그래도 좋은 거예요. 집 나가면 개고생이지. 이따가는 집도 개고생이야. 샷건 파츠 두 개 먹었어요. 샷건 파츠 나 지금 스톡이랑 리시버 있어요. 그 방아쇠랑 그 뒤에 뭐지? 저도 스톡 먹었는데. 그래? 나는 뭐 별로 있는데? 아닌 거 같다. 뭐 먹을 만한 게. 샷건 나 배럴도 있어. 배럴도. 등급 얼마예요 샷건? 어 깜짝이야 이 돼지가. 어 뭐야 한 개는 만들 수 있을라나. 등급 얼마야 등급 지금 먹은 거. 얼마 안 돼. 그러면 샷건 데미지 없어요 거의. 샷건 만드나 안 만드나 소용없어요 그러면. 그래도 있는 게 낫잖아. 그래도 있는 게 낫지. 100 이상 안 되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지금. 100 이상 아니다.
100 이상 안 되면 데미지 안 들어가요 지금 이세인에서는. 아 진짜? 아예 0으로? 네, 아예 0은 아닌데 1, 2밖에 안 박혀서 샷건 한 100발, 200발 이렇게 써야 돼요 지금. 100발을 써야 한 마리가 죽는다고? 네 슬러그 탄 아니면 안 돼요 지금. 지금 쉘탄이잖아요 여기. 네. 쉘탄 초근접에서 써야 돼요 이세인. 아 맞아 앞에 그거 쉘탄은 근접에서 써야 돼. 네 초근접에서 써야 돼요. 슬러그 아니면 소용없어요. 아 책이 안 나와. 그러면 그냥 아... 그럼 우리 그 화사의 저기 엘프족 가자. 엘프족 나비족. 아니 얘 뭐야 피가 너무 많아서. 내 가방 여기 있을 텐데. 아니면 그냥 저희 나무만 신나게 캐가지고 둘러버릴까요? 근데 내 생각에는 샷건이 희한하네. 샷건 미안. 샷건이 쉘탄이 진짜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. 안 먹는다. 아 그래. 그 저희가 저번에 했던 그 서버 같은 경우는 제가 노말 난이도라서 샷건 쉘탄에서 멀리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인센은 진짜 데미지 안 들어가요. 아 개다. 아 개. 또 난이도가 또 지랄 같아서 그렇구나. 다들 어디 가셨나요? 이걸로 어느 집까지? 아 저 집까지. 저 집. 아 뭐야? 아 개. 나 뭔가 지금 파밍을 계속하자. 야 근데 우리 제발 뭉쳐다녀 이제. 무서워. 근데 지금 8시 다 돼가. 어떻게? 지금 6시니까. 아 6시 6시. 왜? 실수. 깜짝이야. 혀 또 다리 부러졌어? 아니 부러져. 나 내 목숨이 나가게 생겼어 지금. 개. 오 뭔 소리야? 야 좀비야 뭔가 어떻게 할게 없지? 좀비 소리가 이상해. 이때가 안 거루님인가? 야 나 내 끝에 개 진짜. 야 잠깐만 애들 개 빠른데 뭔가 느낌이. 개 온다. 오케이. 온다. 개 음식. 잠깐만 개 무서워. 개 무서워. 잠깐. 내 아이템 먹어야 돼. 일사님 아이템 어디 있어요 지금? 그 한 블럭 뒤에 있어요. 뭐야 화면 왜 이렇게 밝아졌어 갑자기. 와 개 두 마리 개 두 마리. 어 나 미친 개한테 감염됐어. 마무라 뛰어 빨리. 한 마리 죽었어요. 아야 이래서 인간의 호기심이 문제야. 야 저기 파밍 못할 것 같아. 와 개 죽었는데 한 마리. 지금 보니까 개가 리젠이 되는 느낌이야. 당연히 리젠. 나 하루도 안 지났는데 리젠 되는 느낌이야. 걔 다 잡았어요. 아 로스트님이 진짜 피지컬이 오지네. 아 로스트님. 네? 그 저기 내일 그거 하면 안 되나? 뭐야? 아 취직 안 한다면 안 되겠지? 안.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쪼들려 죽겠는데 무슨 소리예요? 지금 취준생한테 취업이 되는데 취업을 하지 말라고? 와. 지금 그 올라가는 거 준비하고도 쓴 돈이 얼마인데? 오졌다. 가방 사라졌나? 아, 지금 이거 내 거 아니야? 둘리는. 됐다. 집에 가야겠다. 뒤에 좀비 간다. 둘리 정도 유튜브 벌면은 내가 딱 저거 해줄 텐데. 케어해 줄 텐데. 러스님 집에 갑시다 이제. 아 그럼 갑시다. 7시네요. 네. 혹시 다른 분 가방 다 챙겼어요? 네. 집에 갑시다. 이거 뭐 한 거 같지가 않아 근데. 좀비만 잡다 끝났어. 아 일단 뭐. 저기 좀비를 끌고 하신 한 분이. 와. 지금 뭐 파밍하고 있는 사람 있어? 다 철수하고 있어요. 다 철수. 네. 아까 우리 진격의 거인 같다. 수학이 없다. 진격의 거인 보면은 맨날 집 밖에 나가가지고 거인들이랑 싸우다가 마을 사람들 돌아오면 수학 있었습니까? 막 그러면 없다고 하자. 머리 나타졌다. 아저씨 일어나면. 아 잠깐 팔 줄 났다. 왜 한 방에 죽었어.
그렇게 한 명은 또 가시고. 와, 한 방에 죽었어. 어쨌건 놔둘까요? 그냥 제가 하러 갈게요. 자동차는 뭐야? GM인가?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집을 좀 보수를 좀 합시다. 뭔가 이게 좀 더 강하게 하든지. 집에 가야겠다. 지금 뭐 샷건도 내가 볼 때 못 만들고 못 해. 여보세요. 아, 방금 떠받았다. 여보세요. 아니, 7시에 사람이 들어왔는데, 어? 어, 제가 뭐 술 마시고 왔어요? 이렇게 뭐, 왜 이래? 집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. 어, 진짜 웃기신 양반이네, 이거, 진짜 이거. 아이고. 어, 이거 참, 진짜. 맨 오른쪽에다가 다시 그냥 알약 넣어둘게요. 아, 식었다며 그러네. TV 그래도 TV 라지 이거 뭐야 이거? 내가 진짜 TV 갖고 온 건가 지금? TV 누가 들고 한 거? 누가 TV 들고왔어? TV 들고 있는 거 누구야? 아, 이거 진짜 TV야 이거? 아, 그런 거야 이거? 에, 어, TV 진짜 TV야. 아, 그러네. 아, 리얼. 아, 야, 리얼 TV 들고 왔네. TV는 부속이 먹어지는 게 아니라 부품이 먹어져요. 아. 어떻게 저기 저 내가 굉장하게 만들어 볼게 내가.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. 와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TV에 이러면 안 되지. 제대로 된 개판을 맛보고 왔네. 사건 농대를. 아니야. 됐다. 그냥 야, TV 파밍 나가면 돼. 아, TV가 또 왜 이래 이거 또. 그래요. 반쪽만. 아니, 야, 반쪽만 있어 TV가. 아니 야 무슨 야 이게 이상한 게임이네. 반쪽짜리 갖고 왔어. 왜 다 안 들고 반쪽만 들고 와. 아니 야 이거 뭔가 이상해 이게. 어, 야 약간 한쪽 안 들고 약간 요새 21세기 저거 아닙니까? 아트가 약간 좀 이런 거잖아요. 어, 일반인들 이해 못하는 거야 원래. 어, 자, 아, 여기 TV 있네. 여기 하나 더 있네. 아, 오케이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이걸 이으면 되겠다. 아, 결국 스프링을 못 챙겨왔네. 하긴 워크벤치 필요 없겠다, 이제. 그쵸.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저 앞에 있는 차는 갖고 오자. 잠깐만요. 오냐, 넌 나의 부속이 되어라. 아니, 이러면 안 되는데, 이거. 됐다. 수거 완료. 레이드가 없구나. 근데 이제 뭐 사건 쉘 아, 야, TV 완성했어. 아, 지렸다 진짜. 네, TV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 보세요. 전기 연결 안 되나요? 그럼 뭐지? 진짜 연결할 수 있어요? 진짜는 안 되잖아, 그치? 안 돼. 어? 잠깐만, 여기 TV 있었잖아? 작은 TV, 큰 TV. 부자네, 우리 집. 어? 이쪽만 봐. 거실 이제 한 개야 이제. 걱정이서 또 부셨어. 내가 만든 거 봐, 이게 더 큰 거니까. 워크벤치나 만들어야겠다.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효율적인 게 뭘까? 나무 캐는 거? 야,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. 그 많은 도전을 해봤는데 결국은 나무 하나만 있었으면 되는 거였네. 브로스트님. 네. 뼈대 만들고 나면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 망치로 하는 건가? 어느 거야?
그러니까 이거 그 블록 같은 거. 예. 망치도 되고 렌치도 되고 돌로끼도 되고. 아, 오케이. 와. 돌로끼는 네 방, 렌치는 두 방, 망치는 한 방이에요. 방이다. 방이다. 어, 뭐야? 화면 빼갔어요, 누가? 세 개. 아. 오케이, 오케이. 난 나의 안전을 위해 투자한다. 됐어. 난 나의 안전을 위해 투자한다. 나 어때, 나? 나 봐봐, 나 갓바 봐봐, 나 갓바. 뭐야, 이거 뭐야? 가죽 옷이야? 그런가 봐. 가죽? 개간지지. 잠깐만. 아, 다들 좀 입어. 어? 내가 어 뭐야 아이언 다 했니? 다들 좀 몸 좀 그만 자랑하고 좀 입으란 말이야. 그리고 내 거 왼쪽 위에 좀 봐봐. 야 템이 얼마나 많은데 저거 좀 봐봐. 자 비켜봐. 어디서 봐. 봐봐 좀 봐봐. 아 이거 어차피 지금 다 못 써. 뭐야? 눈물. 아 총알 178발 187발 만들었네. 뭐냐? 근데 문제는 총이 없잖아. 줄게요, 종이. 총이 있어요, 총이 있어요. 총이 나왔어요. 30발. 아 30장. 총. 샷건 못 만들지 우리 지금. 샷건은 못 만들걸요? 총알이 무슨 소용이야? 총알. 그러니까. 무슨 소용이야? 손가락 튕겨 발사되나? 와, 나 개멋있어졌네. 포즈 아예 뭐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, 지금? 그냥 길을 만든 건데. 아. 화살 총을 만듭시다, 그냥 차라리 저걸. 차라리. 화살총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, 화살 만들어, 아. 지금. 아, 엘프가 그치. 엘프. 스틸은 그거 필요 안 해. 캘리퍼스 아이언으로 만들어야겠다. 오케이. 나 좀 봐봐. 나 개간지. 다들 옷 좀 입으세요. 여기에다가 그 뭐야 천들 넣어놓을 테니까 천 엄청 많으니까 좀 입으세요. 천 가고 싶으면 허리가 올라가나? 너무 더워해가지고 얘가 맨날 깃털이 없네. 깃털이. 그럼 일단 아이언 화살총을 만들어 놓을게요. 오케이. 아 그건 너 센 거구나. 네. 오케이 오케이. 데미지 차이 많이 나나요? 눈에 띄는 만큼은 나요. 뭐 그 정도면 뭐 세겠지. 다들 그러면 우리가 총알을 직접 건진다는 생각으로 철화살을 섭시다. 철화살. 용광로에서 지금 화살촉 440개 만들고 있거든요. 아이언. 야야. 그거 완성되는 대로 빼가지고 쓰면 돼요. 깃털은 있잖아요 지금. 깃털이 없어. 아까 룬님이 다 도난해 갔어. 아니야 그거 다 넣어놨어. 그대로 있어요. 깃털 많아요. 많아. 많은데? 어디? 잠깐만 가운데? 제가 깃털 한 군데 다 모아놓을게요. 잠시만요. 야야. 그거 뭐 만들어서 주는 거 아니야? 우리가 만들까? 어떻게 하면 돼요? 각자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? 필요하면 거 챙겨서. 오케이 그러면 그 안에 넣어주세요. 그래도 빠르니까. 여기 지금 제일 끝에 다 넣어놨어요 여기. 야야. 근데 지금 그거 못 만들잖아. 철 그 화살촉이 없어서. 화살촉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기 용광로에서. 필요하면 지금 만들어 실시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. 아 실시간으로 껐다 뷔페처럼 쓰라고요? 오케이 알겠습니다. 오 야 만들어진 소리 개오지네. 멋있어. 나는 양식껏 60개 화살을 아이언 이거구나. 오케이. 다행이다. 그래서 이거 화살이 되게 많이 나오네. 네. 이거 화살 탄종 바꾸는 거는 알키 꾼으로 바꿀 수 있어요. 아, 오케이요. 아.
이건가? 아, 좋아. 좋아. 좋아, 좋아. 자, 이제 여러분들, 저희도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. 드디어 마지막 세븐 7일이 됐습니다. 오늘 밤에 이제 이 밤이 가고 다음 밤이 오겠죠? 오늘 새벽이 가고 오늘 밤이 올 때 아, 이제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디어 D-Day가 됐거든요. 많은 시청, 응원 부탁드립니다. 루님 어디 갔어? 나 올라가고 있어. 아니, 아까부터 계속 막 파는 소리가 나는데 뭐 또 파세요 지금? 내가 봤을 때 이거 목책 안 누르면은 이거 이번 전멸 각이다 이거. 그 정도로 목책 많이 와? 눌러야 돼요. 목책 아 많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멀 그 지금 이 그 목돈이야 목돈? 어 목돈 눌러야지 목돈. 네. 목돈을 누르란 말이죠? 네. 오케이. 지금 이게 아까 그 파밍을 갔을 때 그 숫자에서 낮에 싸워도 그만큼인데 밤에 그 뛰어오는 애들 떼거지를 몰려오는 잡으려면 오케이 그러면 그냥 뭐 3차 방어선 예전에 러스타 했던 것처럼 그냥 3차 방어선 다 깔아버려. 1차 2차 3차 야 나무 어디갔어 나무 그럼 너무 그걸로만 막아도 재미없지 않아? 미쳤어? 깜짝이에요. 개 털리는 거 아니고? 지붕에서 쏠까요? 지붕에서? 야, 지붕에서 배수진 치고 그럼 지붕을 최후 방어선으로 하자. 지붕 올라가는 길 다 부수고 막 예, 길 다 부숴놓고 그래 그럼 어떻게 지붕을 나무로 이중벽을 할까? 지붕으로 올라가려면 몬스터 뭐야? 일단 알아서 뭐 내가 뭐 이 게임을 뭐 몇백 시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와 여기 어디야? 우리 팀의 판단을 믿어. 아... 광부 먼저 줘버렸더니 내가 지금 시야가 안 보여서 미치겠지. 지금 나무캐로 가자 그러면. 지금요? 새벽인데? 저 그렇긴 해도 한번 갔다 와볼까? 왜 이렇게 됐지? 지금 나가는 순간 죽을걸요? 그 정도야? 지금 그러려나? 뭐지? 야 누구 밖에 나갔어? 나무 많은데 굳이 캘 필요 아 그래요? 나무 없는데? 저기 엄청 많아. 예. 네. 여기 아, 그래? 구석에 있는 구석에 있는 창고 저기 뒤에. 이쪽에. 여기. 어.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. 반대쪽인 줄 알았어. 반대쪽. 아, 밑에 나무가 있었구나. 밑에 나무가. 예. 네. 아, 내가 못 봤네. 아,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. 250개 만들어 놓을게. 네.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저거 두르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. 그럽시다. 네. 어. 아 맞아 멍청하게 워크벤치 만들고 설치도 안 하고 있었네. 그러네 뭐가 없다 그랬어. 아 미친. 잠깐만요. 아 어디야 빠졌어 다리. 여기다 붙여놓을게요. 여기 어디야? 근데. 아 이상으로 눌렀어. 오케이 워크벤치 완성. 내가 퀵커 있을까 내가 저기다 다 만들어놔야겠다 가시를 그냥. 아니 마이크 왜 이래?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덕후 아닙니다. 나무를 엄청 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 말고 우리 막을 건 다 화살이잖아 그치? 네 명에서 솔직히 네, 화살 엄청 쏟아부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? 한 마리당 화살을 몇 개만 만들게. 아까 대가리 박았을 때 한 세 발 정도 박히던데. 세 발 박히던데 한 마리당. 그래 약간 그런 게 있는데 확대할 때는 초점이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도 해. 약간 위로 써야 돼요. 어 약간 위로 써야 되는 것 같다고. 위가 아닌가 해서 아래로 쏴봤는데. 야 우리 왜 이렇게 밖에다 횃불을 많이 깔았어? 다 철거해 다음날. 아, 아니다 어차피 철거할 필요 없겠다 어차피 다 몰려오니까. 그래도 밤에 싸우니까 그러니까 7일 되면 무조건 냄새를 맡고 오나? 우리가 숨어있어도 무조건 와? 어디에 들어와요. 아 약간 그런 거구나. 7일에 물량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애들이 어그로가 더 많아지는 거네.
야, 그냥 매우 있는 거 싹 다 싹 어, 그렇지. 그래서 애들이 개 많이 오나 보다.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대비할 거야, 강아지? 걔는 뭐. 근데 일단 옥상에만 있으면 애들 못 올라올 것 같은데. 이제 옥상에 있으면 단점이 하나 있죠. 밑에가 부서지면 다 무너지는 거 집이. 에이, 설마 이 주유소의 기둥이 다 무너진다. 외곽 기둥이다? 모르죠. 좀 미수자에 따라니까. 하긴 근데 다들 모르겠다. 이게 하드여가지고 난이도가. 여러분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일차부터 저희가 3일차, 4일차 되는 그 순간까지는 난이도를 하드코어 중에서도 워리어 워리어 난이도를 했고요. 그 다음은 이제 2단계, 그러니까 최고 난이도란 거야. 아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난이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. 아예 저도, 저는 물론이고 저희 멤버들도 해본 적이 없어요. 무슨 능력자로 소개합니까? 그런데 못 나가요. 짬이 안 돼서. 고맙습니다. 마음 정말 고맙습니다. 못생긴 여자님. 아이디가 왜 그러세요? 또 유튜브 말아먹게 하려고 저거 또. 아, 저 읽어줘 말아야 돼 진짜. 내가 유튜브에서 오버워치 스킨 보는데 메이가 살쪄서 정형돈 닮았다 했다가 나 진짜 엄청 빠졌어. 아. 여자 비하려 한 게 아니었어요, 여러분들. 좀 너무 좀 아무리 시대가 좀 그렇지만 좀 즐겁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. 예.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잖아. 뭐가? 스킬 포인트 다 찍어야겠네. 예, 잘 네. 그렇지. 쓸 거 다 써요. 저 아차에 몰빵했어요 지금. 어? 나무 전부 다 떨어졌어. 사람들 그거 모르더라. 메이코 패스가 나 살쪘다라는 게 정용돈 씨 닮아서 살쪘다는 거였는데 그거 내가 생략하고 말해가지고 약간 비추 테러 받았어. 아니야, 정용돈 닮았어. 아니, 내가 그거 생략하고 말해가지고 사람, 나는 오버워치 보는 사람들은 다 어차피 아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생략을 했는데 모르더라고. 진짜 여자분들은 오버워치를 안 하니까 잘. 뭐야? TNT 만들었네 누가? 내가. 아 그래요? 던지려고요? 신나게? 어 던져. 참고 저희 집도 날라가요 이거 잘못 던지면. 누군가는 잘못 던지겠지? TNT 이거 블럭을 파괴하는 거라 가지고 데미지는 거의 없는데 블럭을 아니, 파괴하는 거. 겐지킨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. 모두 다 사랑하는 시청자입니다.